안녕하십니까. 성공과 돈을 보이게 하는 김진혁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결혼을 일륜지 대사라고 합니다. 인생의 최대의 M&A라고 할수 있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이 재테크 상식, 재테크 경제 교육은 바로 우리 생활 가운데 없어서는 안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쉽게 부자 되는 길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물론 여러 가지 다 방법이 있겠죠. 그리고 각 사람마다 환경에 따라 다르겠죠.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되는 길은 다섯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부자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과 결혼을 하면 됩니다. 당연한 얘기겠죠. 두 번째가 배우자의 숨은 재능을 키워서 함께 노력을 하는 것이죠. 바로 현재 있는 그 직업에서 지위가 높아가든가, 그리고 그 인정을 받았을 경우에, 달란트를 받았을 경우에 당연히 부자가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그리고 돈을 벌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되더라도 이혼하지 마라. 이혼하게 되면 남자의 재산 반이 여자한테 가든지, 또 여자의 재산 반이 남자에게 가든지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경제 전문가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앞에서 말씀드린 부자 될 사람과 결혼하지 하고 또 재능을 발휘하고 이혼하지 말고 그리고 전문가가 되고 이런 것도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은 결국은 절약과 합리적인 투자를 해야 비로소 부자가 될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자가 될수 있다고 하는 것은 올바른 재무 설계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목표별로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만일 어디 길을 가는데 목표 없이 그냥 그 근처로 가겠다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리고 결국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는 수가 있습니다. 또 목표를 가다 보면 또 다른 일이 생겨서 수정해 버리죠. 이렇게 될 경우에는 우리가 그 본래 가지고 있던 목표에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결국 그래서 이 재테크도 우리 일종의 우리의 인문 과학으로서 자신의 연령별에 따라서 올바른 확신과 그러한 목표 지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첫 번째가 내집 마련의 경우죠. 지금은 꼭 자기 소유가 아니더라도 자녀들 교육시키기 편하고 직장과 편하고 그리고 생활하기에 불편하지 않은 그런 곳을 선호하고 있죠. 우리가 자기 집이라 해서 멀리 떨어져 있는 직장을 하루에 두세 시간씩 걸려서 다닌다고 하면 그것은 돈보다도 시간의 가치가 더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는 상황이죠. 그리고 그전처럼 너무 넓은 집, 그리고 남에게 과시하기 위한 그런 집은 의미가 없죠. 제 생각에는 한 가족당 한 5평 정도만 돼도 충분히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르기 때문에 하나의 재테크 형태로서 자기 주거를 갖고 있는 것은 필수적인 상황이었지만 지금은 인구 구조나 그리고 앞으로의 향방에 대해서 볼때 부동산 시장이 결코 녹록지 않다는 것은 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무리하게 넓은 평수를 갖기 위해서 빚을 진다든가 할 경우에는 올바른 재무 설계라고 볼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풍요로운 노후 생활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노후 생활 중에서 돈 이외에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결혼이 인생의 큰 일인 것처럼 우리가 경제 활동도 커다란 일입니다. 그리고 돈을 벌수 있는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 활동을 할수 있는 그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어떻게 하면 돈을 잘 활용할 수 있고 그리고 나이 들어서 자금에 속박되지 않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재테크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누구나 소망이 되고 있습니다만 사랑하는 가족과 그리고 그 남아있는 가족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가 빈곤의 회전문이 돼서 계속되는 확률이 앞으로 더욱더 많아진다는 그러한 아주 우울한 소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에 대해서 올바른 교육도 시키고 그 자녀가 사회의 일환으로서 행복한 생활을 위해서는
다른 방법도 있지만, 그러나 가장 우리가 밀접하고 있는 경제적인 자립을 할수 있도록 그에게 좋은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에 대한 부의 이전 문제입니다. 뭐 많은 사람들이 크고 작고 간에 자신이 돈을 버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식 때문에 번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이 사회적으로 규모에 벗어난 그러한 상속은 너무 비난을 받고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도 자신이 갖고 왔던 것을 올바르게 그리고 절약해서 자기 후손에게 남겨줄 수 있는 것은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적에 따른 이 투자 전략이 필요한데요. 우리가 부자라고 하는 것은 통장에 있는 잔액이 많다의 부자가 아니라 우리가 필요할 때 얼마든지 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자금이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통장도 여러 개의 통장을 이용해서 그 상황에 맞게끔 필요한 자금을 인출할 수 있는 통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가치가 분명하게 나올 수 있는 돈을 해야 됩니다. 자기 돈이라 해서 그것을 빠짐꾼이나 그리고 도박이나 그리고 로또 같은데 이런 비산업적이고 그리고 비윤리적인 때 쓴다고 하면 그것은 돈의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투자와 저축의 개념, 투자와 투기의 개념을 분명히 아셔서 그것을 활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목적에 맞춘 금융상품을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죠.